1티어 맛동사님께서 올려주신 사랑살레입니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 보건님. 때는 약 4년 전, 푹푹 찌는 여름. 저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공익영장을 기다리며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백수의 생활을 만끽하면서 몸집을 불리던 어느 날, 외할머니의 심부름으로 차를 타고 오후쯤 집으로 돌아가던 길. 30명쯤 될까요? 그쯤 돼 보이는 군인 무리가 모내기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. 평소에 고생하시는 군인이나 경찰, 소방관, 응급대원들을 보면은 알 수 없는 자부심과 고마움에 상황이 나쁘거나 딱히 바쁜 일이 없다면 음료수라도 한 잔 건네야 마음이 편안한? 뭐 그런 이상한 성격이라 가지고 그날도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죠. 그 길로 유턴을 해가지고 외할머니 집에 다시 가가지고 얼음물과 피타 땡땡 등을 가득 챙겨서, 외할머니께서 일 때문에 인부들을 자주 쓰셔가지고 비타 땡땡이나 캔커피 같은 게 항상 가득가득 있었죠. 외할머니의 저 도둑 잡아라!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음에 올 때 사올게요! 로 화답하며 싱글벙글 군인분들께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. 도착해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! 라는 말과 함께 얼음물과 음료를 건네자 자 잠깐 휴식! 휴식! 이라는 외침과 함께 30명쯤 되는 장병들이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본 것 마냥 뛰쳐와서 얼음물로 돌진을 하는데 저는 좀비 영화를 보는 줄 알았죠. 연신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 군인 아저씨들을 보고 아니 이렇게 고생하는데 물도 안 챙겨주냐, 여기 밧주인 뭐야 하는 마음에 분노가 조금 올라왔지만 잠깐 주위를 둘러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. 근처에 군부대가 있어 대민 지원은 가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통 모내기철이 아닌 추수철이나 제설 작업하는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죠. 더군다나 이 근방은 맨손으로 모내기 하는 시대착오적인 방법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을 뿐더러 맨손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이안기가 같이 작업을 할 텐데 이안기란 모내기 하는 기계예요. 모판을 껴놓으면 자동으로 거기서 빼가지고 이렇게 콩콩콩콩콩 하고 심어주는, 자동으로 심어주는 그 이안기라고 합니다. 이안기는커녕 밭주인도 안 보이고 마지막으로 저 밭은 사람이 수작업으로 한다기에는 말도 안 되게 넓은 곳이었죠.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곳이 군대라고는 하나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습니다.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그곳에서 가장 높아 보이는 군인 아저씨에게 질문을 하기로 했어요. 대민 지원 나오신 건가 봐요? 다 좋아가는 목소리로. 아, 네 그렇습니다. 모내기 때 나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모내기 때도 나오나 봐요? 아, 그게 보상 차원에서 나온 거라 그렇습니다. 무슨 보상인데 이렇게까지 해줘요?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요. 그냥 저희 부대에서 밭주인 분의 이안기를 좀 망가뜨렸어요. 에? 여기 밭주인은 이안기가 없는데? 그 한마디에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기 있던 모든 군인 아저씨들이 한순간 저를 다 쳐다보는 겁니다. 띠용.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밭주인은 귀농할 때 무식하게 땅을 사느라 농기구를 미처 못 사서 항상 이장님께 농기구를 돈 주고 빌려 쓰는 동네 행 모지리로 통하는 사람이었죠. 전 알고 있던 내용을 알려주었고 순간 하사 중사쯤 돼 보이는 그 군인 아저씨는 실시간으로 점점 얼굴이 빨개지며 홍익인간이 되어갖고 급하게 전화를 하고는 여기 밭주인이 저희에게 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잠깐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더니 분노에 찬 샤우팅으로 작업 중지! 다 철수해! 라고 외쳤습니다. 저한테 알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 뒤 철수 준비를 하는 듯 했고 순간 저는 아 내가 사고 쳤구나 싶어서 급하게 자리를 뜨렸는데 그곳 밭주인이 왔습니다. 아니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어디가 이 개들아! 하면서 군인들을 불러세웠고 그 말을 들은 간부 아저씨는 하아가 머리끝까지 난 걸 참으며 주체 못할 살기를 뿜뿜 뿜어내면서 밭주인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죠. 부대에서 복귀 명령 내려서 복귀하려고 합니다. 야 이 개끼들아! 남의 이안기 망가뜨리고 지들 편하려고 일하려고 하네. 니네 미쳤냐? 그 명령 내린 사람 연결해서 나한테 바꿔! 저는 상황을 모르니 입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 간부 아저씨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눈으로 방금 말한 거 빨리 다시 말해 라고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았죠. 마음이 급했는지 간부 아저씨가 갑자기 저한테 다가왔습니다. 방금 저희한테 들려주셨던 이야기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 네 뭐 그쪽은 누군데 여기 있어? 군인분들 고생하시길래 음료수 좀 드릴까 해서 왔어요.
아유, 그런 거 안 챙겨줘도 돼. 이 새끼들 이거 완전 날강도야. 이 양기 다 부셔먹고 보상한다고 하더니 순지들 편한 대로만 일하고. 내가 아주 미쳐. 아주 미쳐. 아주 내가 미쳐. 아저씨 조용히 하세요. 방금 해주셨던 말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삼자가 있는 곳에서 이 맛은 이 향기가 없는데? 라고 내용을 설명하였고, 밭주인은 네가 뭔데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냐면서 노발대발하셨죠. 외할머니와 이장님의 왕래가 많이 있어 이장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뭐 하면 이장님 부르시라고 하니 태도가 싹 바뀌기를 저는 순간 다른 사람 보는 줄 알았습니다. 밭주인은 갑자기 군인 아저씨들과 저를 돌려보내려고 하더길래 이장님이 오는 게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구나 싶어서 가는 군인 아저씨를 멈춰 세우고 외할머니께 전화해서 이장님을 부르는 오지랖을 부리기 시작했죠. 이장님께서 오시고 밭주인은 도망가려고 했지만 군인 아저씨들이 이를 눈치챘는지 길 양쪽을 막아서고 있었고 이후 들어본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. 평소에 그곳은 군부대 차량이 심심치 않게 지나다니는 곳. 군부대 차량 한 대가 졸음운전인지 길가에 세워져 있던 이장님의 이안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. 많이 망가진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당장 모내기철에 수리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.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그 밭주인은 자기 이안기도 아니고 심지어 본인이 사용 중인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몫 챙기려고 했는지 올해 농사를 꽁으로 채쳐먹으려고 했는지 기회가 이때다 싶어서 이 일을 벌린 거였습니다. 이장님께 본인이 지나가다 접촉사고를 냈다면 거짓말을 하고 군인분들한테는 당장 새 거를 사오든지 내 이안기 물어내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. 결국 군인들이 와서 이안기 역할을 하기로 이 일이 진행되어 작업 이틀째 되던 날 제가 방문하여 그 밭주인의 양심 없는 행각이 드러나게 된 거죠. 그 일로 오나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이장님은 어디 남의 물건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냐, 양심이 있냐, 군인들 불쌍하지도 않냐 라면서 노발대발하셨고 군인 아저씨들은 고맙다면서 눈물을 머금고 미친듯이 감사 인사를 하고 진짜 그쪽뿐 아니었으면 여길 다 손으로 심을 뻔했어요. 저희 구세주이십니다 하면서 기적을 행사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말들을 들으며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죠. 후에 결국 그 밭주인은 동네 사람들 눈치에 못 이겨서 밭을 다 팔고 이사를 갔습니다. 별로 재밌지도 않은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반응이 좋으면 제 훈련 소설이나 공익근무 당시 썰도 한번 풀어볼게요 라고 1티어 맛동사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입니다. 아니 글 잘 썼는데 재밌었어요. 군인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사기치고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.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 위에 서서 군림 해가지고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그래. 그러면 안 되지. 그냥 아주 무식한 거예요. 그런 짓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법 중에 하나가 사기죄. 사기죄랑 공금 횡령죄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경제사범 이런 거 굉장히 죄가 약한데 죄를 미친 듯이 펌핑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으로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많이들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많이들 없어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사기치고 남 속여먹어서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있어요. 남 속이지 말고 똑바로 건강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 버세요. 저도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느낀 건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 되게 야박하네 뭐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순박하고 순진한 사람들이에요. 단 공동체의식이 강하고 자기들끼리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친구였고 사돈이었고 팔촌이고 사촌이고 형제고 자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융합이 되려면 인사라도 잘하고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나는 나고 내가 되게 돈 주고 땅 사가지고 나 여기서 내가 혼자 농사 짓고 알아서 살 건데 왜 지랄이냐 막 이러고서 살면 그 공동체의 이익을 못 보는 거 플러스로 해코지를 당하실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물론 안 그런 곳도 있겠죠. 네, 좀 힘든 곳이 많아요 사실적으로.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나요?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급판다모나 개판다로 오셔서 써랑썰렁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고 계시는 장병 여러분들 사기당하지 마시고 이안기 뿌시지 마시고 운전 똑바로 하시고 사기치시는 분들 깜빵 가시고 유바